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복수를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. 솔직히 사랑하는데 복수할 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미묘한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대도 되고 어떻게 연기할까 어떻게 하면 연기 재밌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참 현장에 나갈 때 더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. 솔직히 부담이 돼요. 우리나라에서 연구인을 아직 다룬 적이 젊은 연구인을 다룬 적이 없어서 저의 바람은 제가 누군가의 나중에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. 네. 되게 촬영장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저도 많이 물어봐요. 또 옆에 계신 저랑 제일 많이 최근에 촬영한 우리 도경 누나, 네, 김성경 선배님도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네,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워낙 윤호 씨가 귀엽게 잘해줘서 되게 어편들은 고맙고 정말 재밌게 호흡이 지금 되게 잘 맞고 있어요. 가수 윤호 씨의 모습만 보다가 어떨지 기대했었는데 현장에서 그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. 그리고 열정도 남다르고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힘을 많이 저희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제가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서 이번에도 역시 멋진 왕자와 등근육을 보여드리거든요. 다른 배우들과 구별되는 등과 왕자이기 때문에 이건 꼭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뭐 저희가 뭐 친해졌어도 사실은 좀 어색한 초반인데 그런 신이 있으니까 좀 어색한 건 사실이죠. 네, 그래서 컷 오케이와 동시에 컷 소리와 함께 저희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. 그게 네, 웃기더라고요. 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. 앞으로도 절대 머릿속으로 생각도 하지 말고. 그럼 어쩌란 말이야? 방법이 없는데. 오빠가 뭘 어쩔 건데. 저를 내가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다? 다행히 너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해줄게. 뭐 처음 보는 거거든요, 수혜 씨를 작품으로. 그래가지고 되게 좀 궁금했어요. 어떤 배우일까. 근데 그 또 도도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도도하지만서도 거기에 이제 또 굉장히 좀 인간적인 좀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. 저 원래 건상우 씨 팬인데 첫 촬영하면서 상우 씨가 우는 장면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진짜 감개무량하더라고요. 제가 좋아했던 그런 배우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꼭 TV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아무래도 이제 추적자가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작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제 이미지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돈이 많아 보이나 봐요? 잘 모르겠어요. 며칠 전에 아이스링크 촬영을 했는데 그 관객을 다 정인호 씨 팬들이 1,000명이 와서 관객으로 이제 도와주셨는데 심지어 새벽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그랬는데도 그냥 끊임없이 소리 질러주시며 응원해주시며 저도 대단하다 큰 도움을 받았죠. 네. SBS 월화 드라마 야왕 정말 여러분들 정말 다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 드라마입니다.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실망하지 않을 작품이라고 믿습니다. 1월 첫 방송하는 저희 야왕과 함께 점차점차 재밌는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. 끝까지 기대해주세요. 자, 이번에는 중앙 한 번. 자, 다음은 우측 한번 보겠습니다. 셋! 화이팅! 화이팅!